이번 영상에선 엔지니어는 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로메테우스의 여러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들이 나옵니다. How long has it been dead? 2000 years, give or take. So they were traveling somewhere. It's fairly evident they were in the process of leaving before things went apart. Leaving to go where? Earth. 2000년 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의 탄생과 죽음이죠. 리들리 스콧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조물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고 봤다. 인간들은 엔지니어의 통제를 벗어나서 로마 제국을 세우고 권력을 위해 투쟁했다. 엔지니어는 사자를 보내서 타락해가는 인간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엔지니어를 크게 노하게 했다. 즉, 예수가 바로 엔지니어라는 거죠. 이렇게 권력에 취한 인간들은 예수, 그러니까 창조주 엔지니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인간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 엔지니어는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한 거고요. 이 정도 정보라면 웨이랜드 회장이 엔지니어를 만난 장면도 이해하기 쉽겠죠? 스콧 감독에 의하면 원래 이 장면에 자막을 넣으려고 했는데 관객마다 다양한 해석을 원해서 자막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원래 삽입하려고 했던 자막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는 데이빗의 머리를 뽑아버리고 인간들을 공격하죠. 엔지니어 입장에서 인간들은 실패한 피조물인데 이 실패작이 또 피조물을 만드는 걸 보고 오만함을 느낀 거죠. 그런데 감독의 의도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벽화를 보면 엔지니어가 인간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장소에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벽화에서 동일한 우주 지도가 나오는데 벽화에 그려진 별은 엔지니어들의 고향 행성이 아니라 LV223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인간들은 이 벽화의 우주 지도를 단서로 LV223으로 향하죠. 그런데 엔지니어는 왜 자기 고향 행성도 아닌 죽음의 행성 LV223을 지목했을까요? 엔지니어는 인간에게 위험이 다가온다는 걸 경고한 게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인류 멸망을 경고한 거죠. 이런 추측은 LV223 행성의 특징을 보면 더 명확해져요. LV223은 엔지니어의 군사 실험실이자 전초 기지죠. This ain't their home. It's an installation. Maybe even military. And they put it out here in the middle of nowhere because they're not stupid enough to mak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ir own doorstep. 자기 행성에서 실험하다가 실수 한 번만 하면 모든 생명체가 개박살 난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알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는 LV-23의 전초기지를 세운 거죠. 여기다가 에일리언 1과 2의 배경이 되는 LV-426에도 우주선이 있는데 LV-426도 엔지니어의 전초기지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LV-23과 426의 특징을 보면 엔지니어는 인류 멸망을 경고해왔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최소 3만 5천 년 전에 그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있던 엔지니어들은 최소 3만 5천 년 전부터 인간 문명의 발전을 돕는 한편 인류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던 2000년 전의 사건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2000년 전, 바로 그때가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 건 맞는데 3만 5천년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인간을 멸망시킬 마음은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엔지니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데이빗에 대한 심층 분석은 지금 왼쪽에 뜬 화면을 누르시면 데이빗은 루시퍼라는 드림텔러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비옹이었습니다.